이제 우리는 인솝바비산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탄다. 6시간이나 걸린다고 한다. 역시나 좁아 터졌다. 그래도 벤츠네. 차는 찜통이다. 버스 안엔 비약의 유행가가 울려 퍼진다. 굉장히 암아있다. 서태평양의 느낌이 충만하다. 용인이는 차에 타자마자 곧 떨어졌다. 세진이도 골아떨어졌다. 파푸아 와서 정말 고생이 많다. 유빈이는 운행 6시간 내내 잠만 잤다. 하는 놈이다. 항구가 보인다. 이제 여기서 카누를 타고 인솝바비 섬으로 들어간다. 독특하다. 서서갈비. 와. 독특하다. 이렇게 좁고 깊은 카누를 탄다. Here we go now. Here we go now. 어떻게 타라는 거지? 아니에요. 3만 원이에요. 물고기가 그냥 여기 뛰어다니고 있어. 봐. 열대어. 와. 야 이거 봐봐. 와 그냥 물고기가 발사했냐. 태평양이야.